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자, 오늘 또 마이크 리뷰를 하러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졸라 춥네요. 자, 오늘은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마이크인 요 벌소라는 마이크를 가져왔는데, 저번에 저희가 무브링크 M2라는 마이크를 한번 리뷰를 했었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그냥 케이스의 용도였는데 이번에는 충전이 됩니다. 케이스 자체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에 이제 리뷰했던 무브링크처럼 이렇게 턱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충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성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사실 구성품이 이제는 마이크들이 다 구성품이 비슷해서 평범합니다. 휴대폰용 이제 선 있고, 지금 끼우고 있는 선 있고, 그리고 라발리에 마이크 요거가 두 세트가 있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뭐 케이블, 뭐 이 정도로 그냥 평범한 세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리는 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이스 레코더 알죠? 그 네. 타사에 많이 쓰는 그거, 길쭉하게 생긴, 아, 길쭉하게 생긴 네. 그거. 그거의 단점이 뭘까요? 힌트는 지금 피디님이 하고 있는 거. 무선 송수신이 안 된다?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모니터링. 일단 뭐 보이스 레코더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무선 마이크는 단점이 뭘까요? 배터리?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멀리 가거나. 아, 하나도 못 맞춥니다. 끊겼네요. 사진쟁이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무선 마이크는 끊기는 이슈가 있고, 보이스 레코더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게 이 벌소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 SD가 들어가요.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리하고 이 자체에서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로 녹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저 멀리 졸라게 멀리 가더라도 끊기더라도 여긴 녹음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촬영에 있어서 사운드에 대한 그런 안전빵이 하나 크게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신 거리가 200m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어도 안정적으로 수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를 직접 들고서 저 멀리까지 가면서 사운드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갔을 때 끊기는지, 끊겼을 때 이 마이크로 SD 녹음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녹음을 키면은 여기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자체 녹음도 하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듀얼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컨슈머용 마이크의 단점이 마이크랑 이제 수신기랑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음이 되게 잘 되는데, 뒤로 돌거나 약간 어떤 장애물을 가렸을 때는 좀 끊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수신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멀리 갔을 때는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전 뒷걸음 칠 테니까 어모를 해주세요. 네. 자,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고독스의 벌소라는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뭐 끄덕끄덕 하시네요, 빈님이. 이 정도 거리에서 한번 뒤를 돌아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뒤를 돌면은 조금 끊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제법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상태로 조금 걸어가 볼게요.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수신기를 등 뒤로 지고 한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무지 춥네요. 자,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한번 저도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이제 다시 한번 수신기를 바라보면서 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어떻게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직까지도 이 거리에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거리는 이게 한 얼마쯤 될까? 거의 50m? 이게 50m야? 너무 엄청 멀리 가야 되네. 아직까지 들어가나요? 오, 아직까지도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뒤를 돌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게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마이크를, 저 카메라를 등지고 멀리 갔을 때 과연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는 까봐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은 끊기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정면을 봤을 때 어떻게 끊기나요? 잘 들어가나요? 카메라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거리를 커버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준수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끊기는 경우에 여기에 SD카드에 이제 소리가 녹음이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후작업을 할 때
끊기는 부분은 이걸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뭐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거리 테스트도 이렇게 해보고 음질도 이제 걸어다니면서 여러가지 말들을 해봤는데, 자, 이 제품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어우 바람, 어우 추워. 옆에 보시면 여기 실외기가 하나 있어요. 실외기 소음이 이제 계속 들리는 상황인데, 이제 보통 뭐 차들이 지나가거나 야외 소음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더 실외기 옆에 가까이 왔는데 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제 킨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음이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핀님이 들어보신 게 어떤가요? 안 켰을 때보다 확실히 소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좀 뭉개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무브링크보다는 훨씬 덜 먹먹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금은 나아졌다. 자, 그러면 같은 환경에서 한번 다시 노이즈 캔슬링을 꺼볼게요.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끈 상태입니다. 휘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온갖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왜 애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새로 구독스에서 나온 벌소 마이크를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배터리 케이스에서 충전이 된다.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촬영을 하거나 길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케이스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때그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쓸 때마다 충전이 된 상태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사실상 이 마이크의 가장 베스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장으로 넣을 수 있는 마이크로 SSD, 그리고 듀얼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 마이크로 SD 아닙니까? 마이크로 SSD. 그러네요. 지금 뇌가 얼어가지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컨슈머용 마이크의 가장 큰 단점인 이 끊기는 문제, 그거를 하나의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전빵으로 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짐이 너무 많아, 아니면 이거 챙기기가 귀찮아, 그럴 때는 수신기도 그냥 집에 넣고 요거 하나만 갖고 나와서 그냥 요거 녹음 버튼 누르고 그러고 끼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보이스 레코더처럼 가볍게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구성품 탄탄하고 퀄리티도 괜찮고, 지금 케이스만 만져봐도 좋잖아요? 일단 오, 자석이 짱짱해서. 그래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그렇듯이 일단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이 마이크의 단점은 조작하는 게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휠을 돌려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휠을 돌리고 눌러야 할 버튼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조금 버벅될 수 있다. 아까도 저거 뭐냐 노이즈 캔슬링 끄고 킬 때 좀 버벅거렸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여기 있다. 인터페이스나 그런 조작법이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반대로 그 마이크 한번 빼볼래요? 조금 빡세요. 이게 여기 약간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넣고 뺄 때 애매하다? 네. 오히려 자력이 세다 보니까 이게 뺄 때 조금 이제 이렇게 뺄 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이건 한 개만 있으니까 이게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 만약에 여기에 또 이렇게 좀 손톱으로 걸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은 좀 더 뺄 때 편하지 않았을까? 케이스에 홈이라도. 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고독스에서 출시한 벌소 마이크를 리뷰를 해봤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제 리뷰했던 무브링크보다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 이게 한 20만 원 중반대 하거든요. 근데 20만원 중반대에 마이크 두 개 들어가고 케이스에 배터리 들어가고 이 구성이면은 전 정말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우 개 추워.